조경과 구들짱입니다. 자, 반부메랑 날 실전 테스트 2일차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잡목 굵기가 엄지손가락만하고 이럴 때는 이 방향으로 칩니다. 이 방향으로. 이 방향으로 치게 되면은 사각날에 버금갈 정도로 커팅력이 굉장하고요. 그 다음에 능골이 많고 이런 데 칠 때는 이 방향으로 칩니다. 이 방향으로 치면은 능골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안쪽으로 이제 강김 현상이 확 줄어든다. 바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커팅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여 안에서 감기는 거는 확실히 줄어든다. 제가 직접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줄날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줄날이 있어야 보통 어떤 거 보면, 어떤 분들 보면 줄날 없이 막 일하면 칼날만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나 우스워지질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꽉 찢어가지고 이걸 쳐도 안으로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줄날로는 비질하듯이 꼬사가지고 바깥으로 흩어내봅니다.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. 자, 보시다시피 이 줄날하고 칼날하고 같이 있을 때 이 반대쪽으로 치니까 확실히 안쪽으로 이 치기나 능골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잘림이서 밀려나가면서 속에 감김이 좀 줄어든다.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다. 그리고 이 사각날 쪽으로 일자 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칠 때는 커팅력이 엄청나다. 그냥 가시. 아유, 가시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런 것들도 손가락보다 굵은 것도 한 칼에 그냥 날린다. 그래서 오늘 2일차 반부메랑 날 테스트 결과도 역시 합격권이다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느낌상 조금 힘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끝!